get what you're done. The way you act won't take me back. Just go, go, go. Go, go, go. Yeah, I can't forget what you've done. The way you act won't take me back. Just go, go, go. Go, go. Cause I just wanna.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아이폰 XS를 구입하고 나서 무선 충전에 좀 관심을 갖게 됐다라는 것을 아마 이전 영상들을 보시면서 이미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프로듀서 DK라는 유튜버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재밌는 제품을 좀 소개를 하면서 이 제품을 좀 알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무선 충전 제품들을 구입을 하다가 그 제품도 구입을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운이 좋게도 DK님 이벤트에 당첨이 돼가지고 그 무선 충전 마우스패드 그 제품을 경품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한번 뜯어보면서 어떤지 이야기를 해보면서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한번 뭐 충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K님께서 보내주신 제품은 네, 이 제품이고요. 배송비까지 다 부담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편안하게 이 제품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품명은 게이지패드 프로, 그 다음 뭐 코일이 3개 있어가지고 3코일 고속 무선 충전 마우스 패드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에서 좀 뭐 강점으로 하는 거는 코일이 3개가 있어가지고 충전 영역이 좀 넓다, 좀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충전선 연결이 타입C로 충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전력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고 그리고 포트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내 책상 환경에 맞춰 가지고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를 LED로 표기하기 때문에 내가 충전이 잘 되고 있는지 잘 안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쉽게 알 수 있다라고 하고요. 제품이 가죽 패드로 만들어져 가지고 좀 미끄러지지 않는 좀 그런 장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색상은 브라운, 블루, 그레이, 미드나잇 블루 이렇게 네 가지 색상으로 있고 보내주신 거는 어떤 색상인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제품은 여기 보니까 그레이 제품이라고 나와 있네요. 오, 제품이 엄청 고급스러워요. 네, 일단은 마우스패드가 네, 이렇게 있고 되게 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입C 제품으로 이루어진 USB 케이블. 네, 사용 설명서. 아까 전에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대로 네, 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타입C를 꽂을 수 있는 부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충전 상태를 알 수 있는 네, LED 창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 G라고 써 있는 부분 이쪽에 코일이 한 개, 두 개, 세 개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충전 영역을 커버해준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품을 먼저 연결을 해 볼게요. 케이블 자체가 기역자로 있어 가지고 여기에 뭐 다른 제품들이나 아니면 물건이 있다라고 했을 때 크게 간섭이 좀 없을 것 같아요. 마우스패드를 처음에 연결하니까 여기에 불빛이 이렇게 나오네요. 지금 충전 가능한 상태다 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품을 한번 올려 볼게요. 제가 마침 XS를 구입을 했고 이것은 무선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한번 올려 볼게요. 네, 바로 충전이 된다라고 뜨네요. 영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대략 USB 케이블 시작점으로 해서 밑에 LED 등이 보이는 딱 그 선까지 충전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왼쪽으로 좀 더 나왔을 때는 한 1cm 정도 네, 그 정도 여유를 가지고 그 안에서 충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최근에 재밌는 제품을 하나 또 가지고 있거든요. 아이팟 무선 충전 케이스인데요. 뭐 이 상품 보니까 뭐 게이즈 이 브랜드에서도 판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여기가 아닌 뭐 다른 데서 구입을 했지만 한번 이것도 충전이 되는지 봐볼게요. 네, 이것도 뭐 바로 충전이 되고 충전 영역 같은 경우는 딱 그 G라고 써있는 그 위에다가 올리니까 충전이 됩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뭐 마우스 패드를 사용을 하고 있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무선 충전 제품을 여기 올려두기만 하면 바로 충전되다 보니까 뭐 따로 힘들게 케이블을 꽂을 필요 없이 좀 그렇게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은 하나가 좀 있었는데, 제품 두 개가 동시에 충전이 될까? 뭐 코일 세 개라고 하니까. 그런데 확인해 보니 제품 한 개만 충전이 가능한 점을 확인하게 되었고요. 이 제품을 어디에서 사용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집보다는 회사나 그런 사무실에서 사용하기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집 같은 경우는 굳이 뭐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사무실은 뭐 회의가 있다든지 아니면 외부에 뭐 잠깐 나가야 된다든지 좀 그런 상황들 때문에 핸드폰이나 그런 무선 충전 제품을 계속 들고 다녀야 되는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매 순간마다 케이블을 꼽기보다는 그냥 여기 마우스패드에 옆에다가 올려두면 무슨 알림이 올 때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장소를 뭐 갑자기 이동해야 된다 그러면 핸드폰만 들고 뭐 나서면 되기 때문에 저는 아마 사무실에서 이 제품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출시한 스마트폰들 뭐 대부분 무선 충전을 다 지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와 유사한 제품들을 좀 많이 찾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아이폰 XS로 넘어가게 되면서 무선 충전이 가능한 제품들이 얼마나 있을까 좀 찾아보고 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주로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라고 하면 이 제품 되게 괜찮을 것 같고, 뭐 상황에 따라서 저는 이걸 사용하다가 집에서 사용할 거를 추가적으로 좀 구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뭐 자꾸 듭니다. 그러면 무선 충전 마우스패드 언박싱과 뭐 간단한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보다 질 높은 컨텐츠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